안녕하세요. PG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눌러치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눌러친다, 공을 빡 눌러친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데, 실제로 눌러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골프채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공이 맞고, 그 다음에 땅이 맞고, 튕겨서 올라갈 때가 눌러치는 거에 대한 순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이 있는데 만약에 뒷땅을 치면 튕겨서 올라가면서 공이 맞으니까 못 눌러친 거고, 그러니까 뒷땅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을 치고 땅을 못 치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탑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치기는 표현이 멋있어서 그렇지 정타 치는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오른손 위주로 스윙을 하시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70대 타수도 칠 수 있다. 그런데요, 오른손으로 치면 눌러치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팔은 오른 어깨 아래에서 최저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휘둘러서 몸턴이 된다 하더라도 이 오른 어깨는 여전히 공보다 뒤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땅을 달똥말똥 저점을 지나서 공을 먼저 맞게, 그리고 맞고 땅을 맞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공을 걷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치는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걷어치기 때문에 눌러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프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 중에 스테이지 6에 컨트롤 프로젝트라고 해서 왼손으로 치는 스윙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왼손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왼 어깨는 공보다 앞쪽에 있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공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왼 어깨 아래가 저점이니까 딱 만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피니쉬로 도착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윙의 구조적으로 오른손으로 눌러친다라는 건 이건 눌러치는 게 아니라 엎어 때리는 결과가 나와요. 여기에서 분명히 오른손으로 치면 최저점이 공 뒤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걸 눌러친다라고 하면 이렇게 엎어져서 공 땅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아, 힙턴을 많이 하면 어깨를 공 위에 올릴 수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상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힙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왼손은 힙턴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그냥 이렇게 왼손으로 오면 벌써 공 맞고 그 다음에 땅을 맞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눌러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눌러치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골프샷은 눌려치기입니다. 저절로 눌린다는 거예요. 그 샷을 하기 위해서는 왼손 스윙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왼손 스윙은 사실 많은 프로들이 본인들이 하는 스윙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개가 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유용한 기술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술은 눌러치는 것보다도 오른손으로 걷어친다라는 느낌으로 칠 때가 훨씬 더 안전한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아래서 쭉 걷어친다는 느낌, 그랬을 때 항상 공을 살릴 수가 있고, 그게 양잔디건 아니면 우리 뭐 조선잔디라고 하잖아요, 그런 잔디건 모두 다 살려낼 수 있는 기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치기는 여러분들이 누르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쳤을 때 이 구조적으로 눌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스윙 오른손으로 나는 눌러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박게 되면 여러분은 땅 쪽으로 쏠리는 모멘텀이 너무 강해져서 여러분들이 타겟 쪽으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으로 칠 때는 여기에서 누른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약간 들어서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더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막 끌고 내려와서 그냥 공 치고 공 맞고 받아 끌고 쭉 뻗는 이런 스윙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실전에 투입하기에는 실익이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굳이 하고 싶다면 하셔도 돼요, 왼손으로. 근데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오른손을 쓰고 있으면서 계속 눌러치기를 신경을 쓰면 바닥으로 꽂으려고 하는 그 동작에 메모리 돼서 실제로 타겟과의 소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스코어도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눌러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왼손으로 쳤을 때 눌려쳐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스윙은 걷어치기다 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잘 생각해서 선택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